돌 때 성공 끊고. 우와. 예. 와, 와, 폭풍 찬스가. 이야, 아쉽습니다. 기원초 최초로 바로 첫 경기에서 나오나 싶었어요. 저 순간 지금 긴장돼서 저도 모르게. 그래서 마무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데이지 있고, 레아 있고, 둘 다. 어, 비가 여기서, 아! 신달 레이저까지 강화 기술 써주고. 와! 아니 방금 두 분 다 대단한 게 나락으로 벽 걸릴까봐 저 1타 외너포만 노린 것도 대단한. 어 우토씨 어 여기서 1캐를 놓쳐버리고 많은 조타 선수. 아 잠깐만 날면 안돼 뭘 누르고 싶었던 걸까요 양반. 또 유리한 프레임 가져왔어요. 인성풍으로 인게이지를 했지만 회복되는 필요 없었습니다. 자, 여기서 후키 토베로 한번 맞고 통과로 뛰어가고 6구발 해주고. 아 앉아버렸네요. 4자 마무리 나라. 어 나락광이 아니어서 별광은 안됐어요. 와 인선풍 두번 맞췄어요. 바로 인게이저 바로 히트 스매시 꽂아버리고요. 자 원터치 어 짬발로 마무리. 소름 돋았어요. 사람들 다 너무 잘해. 이나 오 3타 피해주고요. 여기서 어떻게 될지. 둘 다 히트 가지고 있고. 오 둘 다 히트 켰고. 누가 먼저. 오 선막선 플리즈 에브리원. 선막선 플리즈 에브리원. 제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 안 돼요. 흠흠흠흠님 레이나도 택가시네요. 와우 와우. 야 잘 꽂아 넣었죠. 히트 키고요. 지금을 히트를 키게 되버리면은 와 괜히 이거 광림띠 했다가 역전 나갈 수도 있어요. 이거 2타짜리라서 안 죽을 거야. 이야 이걸 역전을 하네요. 오 카운터. 여기서 벽으로? 아 6구 발이었다면. 이야 콤보 변형 센스. 오? 오? 와 소름 돋았어요. 네. 플레이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반식으로 피한 거를 6구 발로 들켜버리는 해브리즈 선수. 전형권 들켜주고. 어? 지원? 하고? 침상단으로 안전하게 벽까지 갔어요. 여기서 히트는 틀려있고 히트는 상대가 켰고 잘 피하고? 어? 오! 자 여기 뭐 저번에 들었는데 청정구역 선수가 왜 저 노란색을 했냐 하니까 뭐더라? 뭐 요구르트 아줌마 같고 귀엽다고 해서 저 커버를 쓴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강력하게 돌아온 요구르트 아줌마. 어 두 번 찍었어요. 토네도를 안 한? 방금 오! 오! 신삼단으로 안전하게 가고. 우와 초풍단 예술. 레이지 켜졌고요. 쿠라인은 왜 쓴 거죠? 쿠라인은 왜 쓴 거죠? 라고 했는데 그걸 안고 초풍을. 오 커키. 운이 안 좋았어요 방금은. 벽이 안 도와줬네요. 하지만 피가 찼고 여기 압박에서 견뎌낼 수 있나요? 아오 아까 뭐 형이 뭐지? 긴장되는. 야 흉첩 1타까지 넣는 센스. 나라? 달려? 오!
콩발로 뛰어. 오, 오. 이야. 아, 육부발을 축을 보정을 못했어요. 이게 무슨 상황이죠? 나락 두 방을 맞췄고요. 나락도 들어가고요. 설마, 설마 여기서 역전한다는 그런 무자비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죠? 둥둥둥둥 피채우고요. 어, 타이밍? 나락? 오! 저걸 역전해 뭐. 나중에 헤야치 나오면 진짜 더 재밌겠네요. 와, 앉아버렸어. 그건 고수한테 맞은 거예요. 야, 콤보. 아우. 야, 콤보 안전하게 잘 넣었어요. 자, 레이저 나 삶은 넣어주고. 이야, 초풍 피하고 초풍 밀케. 너무 멋있는데요? 그 더블퍼 2타 단독 터내도 되면 저렇게 높이 뜨는데, 저거 저 사이에 한 대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흥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야! 오? 오! 너무 잘하는데요? 시계는 초풍 뜬다. 이야! 잘해. 근데 저거 깰 팁인데요. 모으고 때리나 흉성상도 막타 비모으고 때리나 그냥 때리나 데미지 차이는 없습니다. 저거 우와 매직캔 방금 마신캔 이름 뭔가요? 우와 지옥 문 진짜 너무 연경기에서 죽었습니다. 저 이야, 펭초 진짜 예술이다. 와. 방금 마신캔 이름 뭔가요? 시즌2. 미치겠다, 왜 이렇게 잘해?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와, 씨. 이야. 웨이브에서 캔슬을 왜 했는지 좀 아쉽습니다. 잘하면 끝나요 이거? 오? 오! 오! 이거 힘들죠 여기서. 저런 게 되네요. 와, 저런 게 되네요. 신기하다. 저 몰랐어요 진짜. 진짜 애드립으로 잘 건졌다. 기상기까지 하고 되는구나. 야, 나락까지 막아버리는. 와, 다 막어. 이야, 청정구역 선수가 미니 미시마 대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. 와, 박수. 박수. 그럼 이제 이벤트전을 해야겠죠. 이야,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. 하하.